그러니까 일본들은 이동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좋은 일들이 많다. 제가 보면은 좀 많이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해피 엔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축년 돼지띠 분들은 네네네. 돼지띠 이제 26살 이제 27이 되시죠? 예, 예. 그분들부터 운세를 한번. 자, 27살 돼지띠들은 네. 이게 뭘까? 의욕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부딪혀야지 이렇게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없었을 거예요.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들로 인해서 이 아픔의 상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27살 띠분들이 보면은 되게 마음이 여려. 여린데 부모님들이 좀 이 아이들 여린 마음을 좀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상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 수에는 이분들이 또 성조운이 들어와요. 네. 이 친구들은 이직, 그리고 합격운, 그리고 간직도 들어와요. 간직. 간직이라는 건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동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좋은 일들이 많다. 제가 보면은 좀 많이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올해는 해피 엔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네. 39분들. 예, 39살 이분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욕심은 많은데 네. 자꾸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꾸만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지 말고 다시 움직여보라고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승세가 탄다. 경자년에서는 정말 힘들었어. 버거운 일도 많았고 아픔의 상처가 많았다. 그렇지만 신축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세가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뜻하지 않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돼지띠분들이 인덕이 많아요. 뜻하지 않게. 네. 그래서 그 인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둥글게 둥글게 모여서 협력으로 같이 가서 먹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 수에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시엔 하나 네. 되시는 분들 네. 이분 좀 어떨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수에는 일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도 너도 도와주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라면 귀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많이 도와준다. 이 시원한 살 돼지띠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 술. 소주. 가음을 좀 조심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음만 조심하시면 뜻하지 않게 이분들은 우욕이 굉장히 상실돼요. 그러니까 우욕이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상승세가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일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일이 생기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나한테 문서운도 있어야 돼요. 문서운. 네.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집도 문서운이고 차도 문서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합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식 간에도 막 다퉜던 집도 네. 합의가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전에 굴곡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은 아픈 만큼, 아팠던 만큼 더 상승세가 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63이 되시는 네. 분들. 아, 이분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내년부터 신축년에서 들었을 때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소화 기능 쪽으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화 쪽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이 대장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해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몸은 게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아까 고진감내라고 했잖아요. 네. 이분들은 내가 고생했던 만큼 더 큰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내가 63살이나 됐는데 뭘로 좋은 일이 생기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자식으로 인해서 운이 많이 들어오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부모가 자식한테 너 집사라고 돈 줘, 막 금전 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도와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겠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형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더 긍정적인 선생님이세요? 저요? 사람이 저는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대체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웃어야 잘 살고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일 생기겠죠. 그리고 또 실질상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